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끌어당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까? 여러분 이런 거 할 때 왜 하는가가 먼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명상을 왜 할까요? 참선을 왜 할까요?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 하면 좋다더라고요 하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자, 끌어당김의 법칙, 이거는 이 세상이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지구는 인과로 돌아간다. 이렇게 바르게 알으라고. 그건 변하지 않는. 인과로 되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게 콩을 심을 때 콩을 쏘아간다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을 쏘아간다. 이 말은 뭐 이루어졌다는 것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더라도 이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느낌, 기분, 감정이 이루어졌을 때 최고로 좋은 상태에 있어야지 그대로 진행이 돼서 그거를 끌어당김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끌어당김대로 해도 안 되던데요. 한 사람들은 다 기쁨, 기분, 감정, 느낌이 이루어진 상태에 가 있지 않아서 그렇다요.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콩 수확하려면 콩 수확한 콩을 심는다고요. 이거 꼭 알았어야 된다. 그다음 명상 참선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명상하거나 참선하거나 목적이 뭐냐? 저는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이게 무심에 들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마음껏 쓰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명상이나 참선이나. 1단계 뭐냐면 명상함으로써 내려놓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한 가운데 그래도 뭔가 뚜렷이 있는 나 자신을 만나게 되고 진짜 나를 알게 된다는 게 1단계예요. 그래서 참선할 때는 보고 있는 보는 놈까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뭐 자신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자, 대상을 본다. 이거 대상을 보라고. 보는데 이 보고 있는 놈을 또 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선은. 그래서 뭐 할 건데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냐고. 항상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알도록 돕는 하나의 방법이고 자신을 알게 되면 전지전능한 영과 판단하고 선택하는 혼과 그걸 행동으로 이루는 육과 삼중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전지전능한 영의 능력을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명상이든 참선이든 어떤 이름을 쓰더라도 무심해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영이 일러준 느낌을 받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여섯 가지 신통력을 마음껏 사용할 수가 있다. 눈 다섯 개도 사용할 수 있다. 이걸 꼭 아시고 사용하면 좋겠어요. 가장 옳은 방법을 물어봤는데 여러분 덕분입니다 하고 딱 이 꼬리에 올려보세요. 즉시 무심해 듭니다. 되게 쉬워요. 한 문답도 해보세요. 한 문답인데 집중하면 뭐 무심삼매로 몰입해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지금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입학해서 공부를 같이 하고 주말에 술에 넣어서 함께 보시면 이런 걸 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